일단 뭐 시즌 초부터 저희가 좀 약체라고 평가를 받았고 또 모든 이제 뭐 야구 전문가 분들께서 저희를 약체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 예상을 좀 뒤집으려고 선수들이 좀더 악착같이 플레이했던 것 같고 그 결과로 인해서 좀 선수들이 보여준 것 같아서 네. 뭐 2위라는 아쉽게 1위는 못했지만 2위라는 자리에 올라서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. 일단 작년에 저희 타격 메커니즘을 좀 이렇게 정립했던 것 같고 그거를 좀 유지하자라는 생각에 좀더 네, 섬세하게 들어갔던 것 같고 또 기술적인 것보다는 또 코칭 스텝에서 더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또 감독님께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자신 있게 플레이했던 게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야구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스퍼트를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더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하게 좀더 자신 있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컨디션이 좀 좋은 편도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또 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운이 좀 좋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선배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힘들 때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후배 선수들은 아직 모르는 게좀 많기 때문에 좀더 해주고 싶은 말들을 좀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또좀 격려를 해줄 때는 격려를 좀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뭐다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팀 분위기를 잘 이끌려고 노력했던 게뭐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분위기 좋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는 부상 없이 보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고 아쉽게 중간에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사고로 인한 그 부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제일 아쉽고 그 부분에서 좀더 치고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또 선수들이 제가 빠졌을 때 선수들이 또 힘을 내줘가지고 또 순위를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네, 뭐저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뭐다 이룬 것 같고 또팀 성적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뭐 특히 개인적인 성적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올해. 모르겠어요.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사람이건 사실 뭐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까지 해도 잘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 전에 뭐 해야 되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부터 생각은 1등만 바라봐야 되는 게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걱정은 이제 사실 뭐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되지만 사실은 뭐 거기 한국 시리즈에 간다면 한국 시리즈에서는 지키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뭐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요? 뭐 긴장은 기약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는 더 편한 마음으로 뭐 저희는 지켜야 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겨야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기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올 시즌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거는 뭐 열광적인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팬분들이 올 시즌 너무 많이 찾아오셔서 또뭐 100만 관중을 또 달성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보다 좀더 높은 순위에서 팬분들과 함께 야구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